오랜 기간 장사를 이어온 전통시장의 많은 상인들. 30년 넘었죠. 19년. 하지만 똑같은 장사를 해도 잘 버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못 버는 가게도 있는데요. 먹고 살 건 해놨지. 하지만 매출을 쭉 끌어올리는 데에도 남다른 전략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돈 버는 지름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있다면 망설임 없이 곧장 달려가겠죠. 그런데 가게 매출을 올리는 데에는 지름길이 따로 있습니다. 장사 매출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쑥쑥,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장사 고수는 탁월한 매출 전략을 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주목해주세요. 그럼 먼저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돈이 되는 자금관리법을 소개해주시는 분이죠. 회계사 손봉석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네, 강사님 오늘 강의 정말 기다렸는데요.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저와 한마음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나면 매출이 쭉쭉 오를 수 있을까요? 매출이 쭉쭉 오를지는 제가 확신을 못하지만 잘 듣고 실행하면 아마 오르지 않을까 저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이라는 게 사실 손님 수를 늘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손님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객단가를 올려서 많은 걸 팔 거냐 또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격을 좀 높게 팔 거냐 이런 쪽의 내용들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기억하셨다가 실천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에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장사를 해서 이익을 버는 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매출을 확대하는 전략인데요. 아마 상인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뭐 저도 사업을 하는 저로서도 가장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매출을 확대할 건가? 그러면 일단 보통 상인분들이 생각하는 건 손님 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 많이 오게 할 것인가? 근데 손님 많이 와도 장소가 좁아서요. 많이 오셔도 사실은 다 받지도 못합니다. 손님 많이 오게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는 손님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팔까? 똑같은 조건이면 어떻게 하면 비싼 걸 팔까? 이런 고민. 그러니까 객단가를 높이는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 가격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 황당한 얘기죠. 제품 가격을 지금 떨어뜨려도 손님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가격을 올릴까? 저도 저희 업종에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가격을 올려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고민들 또 제 고객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보면서 성공한 분들 이런 얘기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김밥이 한 1,000원 정도 하는데 그냥 야채김밥이에요. 제너럴한 김밥입니다. 근데 김밥 사장님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손님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이 좀 생긴 거죠.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1,000원짜리 김밥 너무 싼 거 아니야? 옆에 보면 김밥 뭐 프랜차이즈점이나 웬만한 김밥집 보면 2,500원, 3,000원씩 합니다. 근데 우리 가게는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두 배, 세 배를 팔아야 옆집 가게하고 매출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김밥 가격을 좀 올려보자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000원에서 1,500원 올렸습니다. 손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갔어요. 500원 올렸는데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던 손님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일단 손님들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손님들은 저 집 김밥을 사 먹은 이유는 뭡니까? 그 집 김밥을 사 먹은 이유는 1,000원이란 가격에 대비해서 맛있었던 거예요. 절대적으로 맛있다기보다는 가격 대비 맛있었던 거죠. 근데 1,500원 올리니까
뭐야, 김밥은 똑같은데 500원이나 올랐어? 이런 생각이 더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객단가를 올릴까요? 1,000원짜리 어떻게 하면 1,500원, 2,000원짜리 만들까요? 사실 대기업들이 많이 쓰는 전략인데요. 대기업들이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대기업들을 조금만 벤치마킹 해보면 기저귀 같은 것도 그래요. 기저귀 만들면 옛날에는 뭐 일자 기저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팬티형으로 바뀌었죠, 대부분. 그러면 그 올리는 과정이 어땠을까? 팬티형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바로 가격을 이렇게 올리지 않고요. 일자형 가격, 일자형 팬티를 기저귀를 놔두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제품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놓고 프리미엄 제품은 가격을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편리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김밥 장사를 예를 들면 김밥을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야채김밥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1,000원에서 1,500원 올리면 손님들은 500원 올린 거에 집중해버립니다. 김밥 가격을 올리고 객단가 올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0원짜리 김밥은 그대로 놔뒀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햄 하나라도 더 넣어서 뭔가 유기농 햄을 넣든 뭔가 하나로 더 넣어서 1,500원짜리 프리미엄 김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00원짜리 같이 놔두면 손님들이 선택권을 준 거죠. 김밥 가게가 1,500원짜리 사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김밥 가게는 어떤 걸 사게 만들고 싶은 거야? 1,500원짜리를 만들게 하고 싶은 거죠. 500원을 더 주면서도 아, 1,500원짜리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사실 참치김밥이나 뭐 새우김밥, 각종 요즘 김밥도 종류가 많은데 처음부터 이런 김밥들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보면 김밥은 다 야채김밥이었어요. 야채김밥이었는데 프리미엄 김밥을 자꾸 만들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근데 사실 원가를 따져보세요. 1,000원짜리 야채김밥과 2,500원짜리 참치김밥을 따져보면 가격은 1,500원 차이인데 원가는 얼마 정도 더 들어갔을까? 사실 참치 조금 더 넣은 거거든요. 참치 원가가 1,500원은 안 될 겁니다. 기껏 해봐야 뭐 2,300원 되지 않겠어요? 2,300원 투자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1,500원을 지불하게 만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객단가를 높인 겁니다. 사실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 사실 저희는 입으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요. 이런 전문직들은 돈을 버는 유형을 보면요. 저 사람의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심리적인 어떤 문제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10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 50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 그걸 잘 파악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맞는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 감자탕집도 보면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감자탕집도 대부분 가면 대중소 사이즈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대짜를 시켜본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중짜를 시키는데 중짜를 왜 시킬까 보면 중짜가 제일 만만해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제일 만만해서 그걸 시킵니다. 근데 이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가게도 있어요. 어떤 시장 안에 있는 감자탕집 보면 자기는 중짜를 시키고 싶어요. 중짜를 팔고 싶어요. 중짜를 27,000원짜리를 팔고 싶습니다. 근데 27,000원에 감자탕 중짜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가격을 비교해요. 다른 감자탕집은 이 정도 사이에 26,000원인데 그럼 1,000원이 여기가 비싸네? 이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 집중의 관심도를 좀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바꾸느냐? 자기 가게에서 가격 제품을 세 개를 만들어 놓고요. 대짜, 중짜, 소짜를 만들어 놓고 대짜 가격을 좀 높게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짜 가격을 중짜보다 약간 한 1,000원 정도 싸게.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이거를 다른 가격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게의 대중소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소짜는 1,000원 차이밖에 안 되는데 중짜하고 1,000원 주고 중짜를 사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중짜 가격이 좀 비싸 보일 수 있으니까 대짜 가격을 좀 높게 설정하는 거야. 대짜 가격을 높게 설정하면 야 대짜가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중짜는 대짜보다 굉장히 싸네. 어떤 중짜가 대짜에 비해서 좀 더 싸게 보이고 소짜보다는 약간 비싼. 그래서 심리적으로 가격 비교를 조금 다른 가게가 가격 비교를 안 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중짜 제품을 파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기존 손님들한테 5,000원, 만원짜리 조금 더 비싼 거를 팔도록 하는 그게 뭘까? 그게 이제 손님들이 얻는 가치거든요. 그게 김밥의 햄 하나일 수 있고요. 또는 뭐 샌드위치를 파신다면 샌드위치에 뭔가 베이컨 하나 더 넣는 거일 수 있고요. 또 가격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좀 더 느끼게 하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 번째, 가격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 사실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장사하시는 상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격을 한번 올려보려는 시도는 해보셨나? 어우, 가격 올리면 손님들이 무조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요, 싫어는 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리는 시도조차 안 해보면 평생 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상인 여러분들 제일 답답한 게 그거죠. 원재료 다 올랐네. 물가 다 오르는데 우리가 사는, 우리가 파는 물건 가격만 안 오르고 있어요. 계속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가격을 올리는 가게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 하는데요. 여기는 한치 주물럭을 파는 곳이에요. 한치 주물럭을 파는 곳인데 한 14,000원 정도입니다. 점심시간에 14,000원 메뉴에 볶음밥이 4,000원짜리가 있어요. 사실 이제 14,000원 정도면 점심 가격으로 꽤 편안한 가격은 아니죠. 아주 비싼 가격도 아니지만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볶음밥을 다 같이 이렇게 볶아먹기 때문에 사실 18,000원을 주고 먹는 거죠. 그런데 손님이 미어 터져요. 여기 이제 제주도에 우도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어떻게 18,000원에 그것도 볶음밥 한치물에는 그랬다 쳐요. 한치가 좀 비싸니까. 볶음밥을 어떻게 4,000원을 주고 팔까? 보통 고깃집이든 어디든 가면 볶음밥은 뭐 1,000원 아니면 비싸봤자 2,000원이거든요. 4,000원짜리 볶음밥. 사실 똑같아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볶음밥하고 똑같습니다. 계란만 한 두 개 필요한데요. 더 필요한데. 어떻게 파냐면 한치부리를 다 먹고 나면 볶음밥을 볶아줍니다. 근데 직원이 와서 볶아줘요. 직원이 와서 밥을 볶고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싸놓습니다. 뭐 밥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산처럼 이렇게 쌓아지죠. 거기 안을 이렇게 주걱으로 눌러요. 꼭대기를. 누르면 그게 한라산 분화구처럼 됩니다. 거기 홈을 이제 분화구처럼 이렇게 눌러놓고요. 계란을 계속 풀어서 거기다 부숴요. 그러니까 분화구에다가 계란을 한 3, 4개 정도 부으면 계란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화구를 넘쳐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는 게 뭐를 상징할까요? 한라산에 화산 분출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라산에서 분화구가 분출돼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계란으로 표현한 겁니다. 계란 3개밖에 얼마 안 들거든요. 흘러내릴 때까지 계속 붓고 그리고 그 계란을 떠서요. 이렇게 이쪽은 우도입니다. 이쪽은 마라도입니다 하고 식당 종업원이 이렇게 찍어줘요. 그래서 마라도와 우도 섬들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손님들이 한 3분 정도의 그 볶음밥 만드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 종업원이 그걸 만들면서 제주도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해요. 제주도와 한라산은 어떻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우도와 마라도가 성생됐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한 역사로 설명을 합니다. 손님들이 사실은 볶음밥만 본다면 일반 볶음밥하고 차이가 없어요. 계란 두 개 더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추가됐죠? 스토리가 추가됩니다. 제주도 우도니까 우도와 더더욱이는 제주도의 역사에 대한 스토리를 담은 거야. 손님들이 사는 건 뭘까요? 볶음밥을 산 거는 한 1,000원, 2,000원에 산 거죠. 그런데 나머지 2,000원은 이 스토리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렇게 받아도 손님들이 4,000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손님 수를 늘리는 것보다 가격을 올리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손님 수를 늘리면 물건 하나 팔아도 원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가격 인상은 가격 올라간 만큼이 마진을 잡힙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님 한 명당 객단가를 얼마나 더 높일 거냐, 더 비싼 걸 얼마나 팔 거냐, 이러한 고민. 두 번째, 똑같은 제품에도 가격을 어떻게 계속 인상시켜 나갈 거냐. 이런 두 가지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떤 고민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죠? 손님 입장에서 손님이 우리 회사에서 뭐를 사는지, 우리 가게에서 뭐를 사는지를 역발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제품이 좋은 제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오늘 강의는 제가 매출을 늘리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출을 늘리는 전략, 손님을 단순히 어떻게 하면 손님을 많이 올까? 이 전략보다는 오는 손님한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로 더 사게 만들까? 그리고 있는 제품 가격을 어떻게 하면 더 올릴까? 그러면서 손님에 대한 서비스는 또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세 가지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50년 전통의 구로시장.
그런데 웬 고소한 향기가 제작진 코끝에와 닿았는데요. 주유소? 네, 자동차 주유소 아니죠. 고소한 향내 가득한 기름집입니다. 골수 단골이 많다는 참기름집. 병마다 정성이 담겼는데요. 저는 서울 구로시장에서 참기름 편집숍을 운영하고 있는 청춘주유소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참기름 한 병마다 각별한 애정을 담는다는 이희준 사장. 그런데 기름잔인 착유기는 보이지 않고 마치 과학실을 연상케 하는 소품과 참기름 또한 가지각색인데요. 청춘주유소에서는 현재 착유를 하고 있지 않고요. 착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현재 전통시장에 참기름을 착유하는 장인들이 계시는데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참기름을 착유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상인들이 밀려나게 되는 시장의 생태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장에 가서 장인들과 함께 착유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가장 좋은 재료와 방법으로 착유한 참기름이라는데요. 이렇게 정성 들인 참기름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참기름 가격은 참깨의 컨디션에 따라서 25,000원부터 35,000원 사이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30,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온 참기름과 비교하면 가격 대비 양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상품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이 이희준 사장님의 매출 올리기 전략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가장 잘 팔리는 상품부터 그렇지 않은 상품들까지 번호를 매겨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기름 자체에도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현재 2010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그 이후로도 2011번, 12번처럼 특별한 그 사람만을 위해서 만든 참기름이라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해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밝은 색깔의 참기름까지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를 이용해 참기름 한 스푼. 1초 정도 머금었다가 향에서 한 번, 입으로 두 번. 그 맛은 어떤가요? 참기름은 따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되게 맛있고 생각보다 너무 고소하고 참깨 맛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네. 매출이 쭉쭉 상승하는 데에는 참기름 한 병 한 병 상품에 대한 애착과 정성이 가득 담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유독 단골 손님이 많다고 합니다. 이 참기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드리고 있고요. 단순히 참기름에 착유된 참기름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자부심과 남다른 장인 정신으로 매출을 올리는 이희준 사장님.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마음 덕분에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 결과 매출이 갈수록 많아진다는데요. 앞으로도 장사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중에 스토리를 볶으면 매출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라산 볶음밥처럼 그 지역만의 스토리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또 다른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곡성에도 보면 곡성 기차로 좀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네. 띠띠빵이라고 있는데 띠띠빵빵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차를. 네. 그러니까 보통 붕어빵인데 기차 모양으로 붕어빵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리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역사라든지 네. 뭐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고 찾아보면 그거하고 제품하고 연결시켜 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과 연관된 스토리 못지않게 시장 전체적인 노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모범 사례다 할 만큼 시장 전체의 노력이 돋보이는 곳이 있다면 또 다른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경터미널 사례도 있는데요. 공동쿠폰제를 발행해서 쓰도록 한 겁니다. 사실 네. 돈을 많이 쓰게 하려면
돈 쓰기 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만들어지고 할부 제도가 생기면서 소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좋아요. 가격 터미널도 쿠폰 하나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면 상품권처럼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뭐 물건도 사 먹을 수 있고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주차 요금도 낼 수 있고요. 다른 상품으로 예, 교환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쿠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가격 터미널도 우리가 좋은 사례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장 상점들이 함께 공동 쿠폰을 활용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송봉석 간사님이 말하는 장사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치킨이 한 마리에 5,000원, 여기는 두 마리에 8,000원이네요. 네, 어느 쪽이 이길까요? 5,000원짜리. 한 마리에 5,000원, 두 마리에 8,000원. 글쎄요. 한 마리에 5,000원이면 두 마리에 10,000원인데 네. 8,000원에 팔면 손해 아닌가요? 파는 쪽에서는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광고 좀 많이 봤을 겁니다. 두 마리에 뭐 8,000원 뭐 이렇게 하면 네. 손이 두 마리 쪽으로 가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두 개로 나누니까. 그런데 네. 만약에 손님이 8,000원짜리가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 파는 사람은 이게 손해일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소비자도 이기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 장사하시는 분도 이게 마진이 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게 이제 숫자의 비밀인데요. 네. 이 한 마리 원가가 만약에 2,000원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은요. 네. 이거는 2,000원짜리를 5,000원에 파니까 3,000원 마진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두 마리니까 한 마리당 2,000원씩이면 4,000원 원가죠. 네. 그걸 8,000원에 파는 거니까 4,000원 마진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 8,000원에 두 마리를 파는 게 마진율도 높이고 또 매출도 늘릴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비밀을 한번 열어볼까요? 시장을 땡땡으로 만들면 매출이 오른다라고 써 있는데요. 놀이공원처럼 좀 재미있게 만들어야 매출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특색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 특색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놀이공원, 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정답은? 정답을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을 관광지로 만들면 매출이 오른다라고요? 네. 관광지라는 게 네. 그렇잖아요. 저희가 손님들이 좀 많이 찾아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지역을 우리가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일단 손님들이 많이 오면 뭐를 할까요? 손님들은 일단 먹고 그쵸. 뭐 쓰고 놀고 뭐 이런 이제 돈을 쓰는 걸 많이 합니다. 또 즐거운 거죠. 네. 즐겁기 때문에 돈을 쓰면서도 기분이 좀 좋고요. 그렇다면 혹시 그런 곳이 있나요? 사례 좀 부탁드릴게요. 대구에 가면은요. 네. 그 김광석 씨가 김광석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네. 그 방천시장인데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김광석 관련된 이제 문화 음악 테마 이런 것도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네. 손님들 저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요. 네. 예, 좀 기분이 좋아요. 또 김광석을 좋아하는 팬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시간을 보내면 아무래도 거기서 소비를 하게 되고 또 뭐 먹는 거 자는 거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좀 즐거운 거리를 주면 좋겠어요. 관광지라는 개념이 손님들이 왔을 때 얘가 좀 즐거운 거리면 좋겠다. 네, 이번 장사의 비밀도 이 벤치마킹만 잘 한다면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오늘 매출을 올리는 다양한 비법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객단가를 올려라, 손님들한테 조금 더 많이 팔아라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품 가격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궁극적인 어떤 목적은 뭐가 있냐면 손님들이 어디에 대해서 가치를 둘까 이겁니다. 손님들이 어떤 가치를 두고 우리 가게에 올까 그걸 연구를 하면 가격도 올릴 수 있고요. 손님 한 명당 객단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 손님들이 또 많이 찾아오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 주실 건가요? 요즘 뭐 전통시장 상인분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빚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가계 부채도 많고 네. 또 빚을 내서 또 장사를 하시고 네. 근데 이 빚이란 건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빚 정리의 기술 어떻게 하면 빚을 갚아나갈까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사 송봉석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만족을 기준으로 효과적인 가격 전략을 세운다면 우리 가게의 매출을 쭉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빚 갚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놓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